수사기관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자구행위입니다. 자구행위. 그 다음에 긴급피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맹결이 입막에 다 놓고 막 나를 향해서 돌진해. 그럼 일단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담을 넘는 과정에서 담이 뭐 파손이 됐다. 범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민사상으로는 변상책이 있겠지만 이걸 긴급피난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다섯 가지가 입법적 조각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법성이 해당이 되면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이 돼야 돼요. 만 14세 이상. 아, 여기서 제가 EBS 가지고 그 재수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EBS 책에 이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옛날 책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이게 뭐죠? 얘는? 얘들을 합치면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을 하죠. 범죄선은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또는 형사 법원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사 법원에서 여기서 검사가 이리 보낼 것이냐, 이리 보낼 것이냐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 조심해야겠더라고. 그전에 책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 책에 나왔어요. 촉법소년의 경우에 가정법원 소년부는 관할, 경찰, 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보내요. 검사가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형사법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그러니까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검사가 이리 보낼 수도 있고 이리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건 범죄소년. 이건 촉법소년. 혹시 몰라서 이거 아직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저한 4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직결 심판 가지고 한번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직결 심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요? 관할 경찰서장에 청구해요? 관할 경찰서장에 청구한다고. 이게 신문에 나왔거든요. 지방식으로. 여기도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만 받잖아요. 보호처분은 어디에다가 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했을 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데 이게 누가 송치하느냐? 요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EBS 교재에 이게 올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촉법소년의 경우에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데 누가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한다. 이게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건 없었잖아요. 지금 EBS 책에 이게 나와 있대요. 하나 혹시 몰라도 소개하니까 남들 틀릴 때 우리 맞아야 되니까 기왕이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다시 이제 9번 문제 책임성으로 올게요.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14세 이상이 돼야, 여기 있잖아요. 14세 이상. 14세 이상이 돼야 범죄소년으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책임성을 물을 수 없는 또두 종류 사람이 있었죠. 만 14세 미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신 장애자가 아닙니다. 심신 상실자. 그 심신 상실자 대표인 사람이 정신병자와 장님입니다. 장님. 그 다음에 강요나 협박을 받은 경우, 자녀를 납치해 가지고 뭐 회사 문서 빼와, 그리고 강요 협박 받아가지고 문서 빼다 줬어요. 이건 책임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서 이제 옳은 사례를 골라봅시다. 1번에 A. A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만 13세 갑. 이거 촉법소년이네요. 편의점에서 주인 몰래 금고돈을 훔쳤네요. 이거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A가 아니잖아. 이건 범죄행위니까. B에 해당되겠죠? 또 C에 해당되고? D는 해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C까지. C, 위법성까지 해당되는 거네요. C라고 해야 맞겠지. 그 다음에 2번. B. B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네요. 범죄 행위까지만 한 거네. 위법성까지 안 가잖아요. 만 25세. 어, 성년이잖아.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고 옆 사람을 넘어뜨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네요. 구성요건 해당성은 해당이 되지만 위법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B. 맞아. 정답이에요. 3번. 고등학생 병, 만 18세입니다. 범죄 소년이네요. 부모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신의 용돈으로 컴퓨터. 아, 자신의 용돈으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단독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A라고 해요, A. 그 다음에 4번. D. 책임성까지 있어서 완전히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네요. 만 19세 정은 친구 무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나갔는데 그 개가 어린아이의 손을 물어 전치 6주. 아, 이건 민법상 특수부법 행위에 관한 문제지 형사 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A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돼. D가 아니고. 됐죠? 10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정치에 대한 옳은 설명은 우리는 몇몇 소수의 통치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통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끼리 다툼이 있으면 모두에게 평등한 법으로 해결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합니다. 실로 우리는 전 그리스의 모범. 어이구, 결정적인 힌트 나왔네.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죠. 1번.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어디가 틀렸어요? 모든 구성원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라고 해야겠지. 이때 아테네의 시민은 노예를 거느린 자가 시민입니다. 노예를 거느린 자. 재산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권력분립의 원리. 땡. 권력분립은 근대 로크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이고요.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 즉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게 바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3번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 과세, 행정관의 선출 등과 같은 공적 업무는 평의회에서 결정하였다. 평의회가 아니라 민회로 해야겠죠. 민회와 평의회도 구분하세요. 우리 책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이런 데서 내면은 관심 안 가지고 있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민회와 평의회가 어떻게 다른가 정도는 우리 교과서 가지고 한번 복습하고 가세요. 11번. 다음은 마늘 가격 상승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갑.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현지에 작황이 좋지 않아 크게 줄어든 것이 주원이다. 아, 수입이 안 되니까 공급 부족이죠. 공급이 부족해서 마늘 가격이 오른 거네요. 그 다음에 을. 최근 마늘이 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는 뉴스로 마늘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마늘값이 올랐대요. 이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값은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마늘값이 오른 거고 을은 수요가 증가해서 마늘값이 오른 거래요. 1번. 값은 마늘의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값이 아니라 을로 봐야 되고요. 마늘은 농산물이면서 생필품으로 봐야기 때문에 가격이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조금만 공급이 늘거나 줄어도 가격은 폭등하거나 폭락합니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도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1번 틀렸고요. 2번 값의 말대로라면 마늘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3번.
을은 마늘 가격 상승을 공급 측면에서 아니지 수요 측면이고 값이 공급 측면이에요. 4번 한 사람의 주장만이 옳다면 마늘의 거래량의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구 말이 옳을까 이걸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값의 주장이고 공급 감소. 그러니까 2에서 2 다시로 갔으니까 거래량이 감소한 거고 2에서 2 다시로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이게 을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옳다면 둘 중에 하나가 옳다면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마늘의 거래량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죠? 어. 거래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옳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12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A국과 B국의 경제 변화. 아, 이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 경제 성장률, 변화율이니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동시에 존재하고요. 물가 상승률도 변화율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도 존재하고 마이너스 값도 존재합니다. 근데 주어진 그림을 보니까 전부 플러스 값만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하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A국을 먼저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죠. 근데 그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네요. B국은 오, 경제 성장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물가도 마찬가지로 A국은 빠르게 물가가 오르고 있고 B국은 오르긴 오르더라도 오르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네요. 자, 1번. 자, 옳은 거 찾아야 돼요. A국의 경제 규모는 축소된다. 경제 규모는 경제 성장률로 보면 되는데 A국이건 B국이건 전부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고 있어요. 많이 커졌냐 조금 커졌냐 그 차이뿐이지 성장한 건 다 맞아요. A국도 성장, B국도 성장. B국이 더 많이 성장했다고 봐야겠죠. 1번은 틀렸어요. 축소가 아니라 확대. 2번. A국은 경기 대책의 수단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A국을 보니까요.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게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경제 성장은 둔화되면서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요. 두 마리 토끼 다 도망간 거죠? 성장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아요. 두 마리 토끼가 다 도망간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시장에다 맡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택, 대책 수단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된다. 2번 정답이고요. 3번은 왜 틀렸을까요? 2005년 B국의 실질 GDP는 전년도보다 감소? 전부 실질이건 명목이건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가지고 측정하잖아요. 근데 A, B국 모두 다 양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GDP 전부 전년보다 증가했어요. 전부 증가했어요. A국도 전년보다 증가했고 B국도 전년보다 증가했다니까요. 다만 증가폭이 크냐 작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3번도 틀렸고 4번.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B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A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요.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죠. 13번으로 가는데 요건 만점 받기 위해서 제가 하나 여기다 소개한 것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출제 확률은 1%예요. 1%. 근데 그 1%라도 우리는 한번 대비는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와 관련된 문제냐면 알고 보면 쉬워요. 알고 보면 쉬운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내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내요. 이 정도. 이 정도 하더라도 여러분 숙달이 안 되면 이거 1분 이상 걸린다고.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이 정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한번 본분하고 한번 수업 시간 한번 쳐다보고 간 사람하고 안 쳐다보고 간 사람하고 한번 쳐다본 사람은 정답 쉽게 고른다고요. 아직 우리 임용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계산 문제가.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그래프 있잖아요.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 여기서 뭐가 결정돼요? 사적이니까. 시장 생산량. 사회적이니까. 실적 생산량. 따라서 시장에다 맡기면 생산은 과잉되잖아요. 과잉 생산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뭘 부과해야 돼? 택스.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자, 이제 과잉 생산이니까 생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생산에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크다? 사회적 비용. 그런데 사적 비용에 의해서 시장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사회적 비용에 의해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이 되니까 사회적 비용이 클수록 생산량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비용이 작을수록 생산이 늘어나는데 이게 반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잉이 됐단 말이에요. 시장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보다 많아요. 즉 과잉 생산이야. 항상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시장에 맡기면 과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이 과잉 생산하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부작용,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환경 오염이 된다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환경세 또는 환경부담금 이걸 부과하는 거죠. 얼마만큼? 이만큼. 얘하고 이 가격축의 수평만큼. 이만큼 조세나 환경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생산량에서 최적 생산량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있었잖아요. 뭐가 사라져요. 이만큼이었었어. 그때 그림.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분하고 생산자 잉여분이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적 잉여가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사회적 복지가 줄어드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개입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게 뭐냐면 그냥 시장 기능에다 맡기자. 그게 바로 오염 대출금 제도고 이걸 주장한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어느 지방기사문 신문에 나왔었죠. 이걸 코지의 정리라고 해요. 근데 이걸 수능에서는 계산 문제로 출제를 해요. 계산 문제로.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계산 문제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아 이게 계산 문제로도 수능에서 나오는데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쉬워요. 알고 보면 아주 쉬워. 자, 13번 문제 보자고요. 13번 문제. 자, 상위 1%를 위한 강의입니다. 나 상위 1% 안 할래. 만점 안 맞으려면 안 들어도 돼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들어도 돼. 자, 옳은 걸 찾으래요. 갑국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두 개 있으며 각 기업이 상품을 한 개씩 생산할 때마다 1톤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이게 막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기업 딱 두 개 나와요. 그리고 오염 배출권 몇 장씩 주는가 이게 나와. 그 다음에 오염을 몇 톤 배출하는 거 나와. 그 다음에 또 이거 오염 배출할 때 벌금 얼마 뭐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읽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각국 정부는 한 장당 1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매년 AB 기업에게 각각 50장씩을 지급한 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되 남는 배출권은 다음 해에 쓸 수 없게 했어요.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에 오해한 벌칙 1톤당 20만 원의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벌금 무서워서 정화한다고. 근데 정화비가 20만 원 넘으면 안 되겠죠. 벌금 20만 원인데 정화비가 20만 원이 넘어. 그럼 벌금 내고 말지. 그래서 분명히 정화비는 20만 원 못 되게 축제한다고. 자, 그 아래편은 2017년과 2018년 AB 기업의 상품 생산량을 나타낸다 것이다. 단, 오염물질 1톤당 정화비용은 A기업은 10만원, B기업은 5만원. 자, 결정적인 힌트 나왔네요. 지금 기업의 정화비용이 A기업하고 B기업이 다르죠? 그래서 이 정화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업은 오염 배출권을 사용 안 해도 되고, 사용 안 한 만큼 이걸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푼단 말이에요. 모르면 이제 헤매는 거고. 자, 그러면 17년 요거 하나씩 보자.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어라? 오염 정화 비용이 10만 원하고 5만 원이야? 그럼 오염 배출권은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결정해서 사고 팔면 되겠네? 느껴지나요? 이걸 알면 아주 쉽다니까. 그럼 정답 보여요? 어,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시험장에서 그냥 당황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씩 보자고요. 자, 2017년. 17년에 A기업이 200개를 만들었는데, 200개 만들 때 200톤의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아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B기업은 100개 만들었는데, 그러면 100톤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200톤, 100톤의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죠? 정화비용이 주어지죠. 정화비용, 여기서는 A기업은 얼마야? 10만원. 10만원 톤당 10만원이에요. 얘는 5만원이에요. 톤당. 그러면 지금 A기업에게도 50장의 배출권이 주어지고 B기업에도 50장의 배출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오염 배출권 제도를 채택한 이유가 오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게 만들어서 자유롭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아, A기업과 B기업이 요걸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누가 팔고 누가 살 것 같아? 딱 보는 순간. 얘가 정화비용이 싸잖아요. 정화비용이 싸다고. 그러면 내가 5만원에 이거 정화하고, 이걸 5만원 이상으로 팔면 돼. 그러죠? 그리고 A기업도 내가 50장으로 이거 50톤 배출하고 150톤 났잖아. 근데 이게 정화비용이 10만원이니까 이게 50장을 사가지고 50톤을 더 방류해버리면 10만원보다 싸게 하니까 정화비용보다는 싸게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야. A 기업도 좋고 B 기업도 좋은 거야. 그래서 B 기업이 A 기업에게 50장을 팔게 되는 거예요. 파는데 가격은 어디서 결정됐나? 5만원과 1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자, B기업은 100톤을, 100톤, 오염물질 100톤이니까 이걸 정화하는데 얼마 들어요? 500만원 들죠? 500만원에 정화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은? 오염물질 배출은 없는 거죠. 정화해서 다 배출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A 기업을 한번 봐볼게요. A 기업은 2,000톤 중에 100톤은 오염 배출권 사용하죠. 그런데 오염 배출권은 5만원 이상이고 10만원 미만에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100톤은 배출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100톤은 이건 정화해서 버리면 되는 거잖아. 왜? 벌금
정 안 하면 벌금 내니까. 그러죠? 이, 벌금이 더 크잖아요, 20만 원으로. 그럼 100톤을 정화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2017년에 오염물질 정화량은 B 기업이 A 기업보다 많다. 정화량, 정화량은 여기 어디 있어? 여기는 10톤이고, 여기서는 정화량이 100톤. 같네! 똑같아요. 100톤을 다 정화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2017년에 배출권 한 장 가격은 5만 원보다 높고 20만 원보다 작다가 아니라 10만 원보다 작다라고 해야지. 10만 원보다 작다. 그 다음 3번. 2018년. 아, 2018년은 100백이네. 100백이니까 A 기업의 오염 물질량은 전쟁과 같다. 아, A 기업만 높으면 되겠네. 이게 100톤이니까. 100톤 전부 정화해가지고 버리니까. 오염 물질 배출량은 똑같잖아. 100톤 다 정화해서 버려버린 거.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량은 없잖아요. 둘 다 다. 같지. 전년도도, 올해도 같은 거야. 2017년이나 2018년이나 오염 배출량은 없어요. 다 정화해서. 또는 이제 오염 배출권, 오염 배출권으로 봐야겠다. 오염 배출량은 오염 배출권 100장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톤씩으로 똑같아요. 됐죠? 어렵지 않잖아. 이거 한번 집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험장에 가세요.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이 정도로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과 판매 수입은 알 수 없어요. 왜? 이게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로 결정됐는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출과 판매 수익은 알 수 없다. 넘어갑니다. 14번. 시장의 특징이네요. 이 시장의 특징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심심찮게 출제가 되니까 구분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자, 시장.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시장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경쟁 정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공급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완전 경쟁은 이건 이론상 존재하는 시장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따라서 불안정 경쟁 시장은 또 독점적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됐죠. 여기에서 독점과 과점 시장하고 완전 경쟁과 독점적 경쟁하고 차이가 있죠. 얘는 완전 경쟁, 얘는 독점적 경쟁,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시장에 대한 뜻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쟁 시장이고, 이거 이제 비경쟁, 경쟁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특징 기억나요? 모든 상품의 질이 다 똑같아요. 공급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서, 이 공급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서 질이 똑같고,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정보도 완벽하고, 시장 가격에 소비자나 생산자가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가격 수능자, 소비자나 생산자나 가격 수능자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게 현실적인 시장인데, 이 현실 시장은 전부 상품, 가격을 기업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메이커. 가격 결정자가 기업이야. 기업.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서만 상품의 질이 똑같고, 나머지는 상품의 질이 달라요.
이질적이죠. 관점시장, 이질적. 근데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이질이란 말보다는 상품 차별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상품 차별화. 소비자가 선택의 폭이 높죠. 단골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과점시장의 특징 뭐였더라? 카르텔. 카르텔. 담합, 담합. 카르텔. 독점시장의 특징? 가격 차별화. 가격 차별화. 얘는 상품 차별화. 얘는 가격 차별화. 얘는 담합, 카르텔 형성.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14번 보면 어떤 시장인지 알 수 있겠죠. 진입장벽이 높습니까? 아니요 하면 경쟁시장. 예 하면 비경쟁시장이야.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 시장 지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 그러면 완전 경쟁시장. 예 하면 불완전 경쟁시장. 그래서 일단 A는 끝났어요. A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야. 그 다음에 B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 중에 독점인지 과점인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상품에 대해 하나의 가격이 존재합니까? 이게 일물, 일가죠. 이건 완전 경쟁시장에서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A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참여 기업은 다른 기업의 의사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아니요. 완전 경쟁시장. 예 하면 불완전 경쟁시장인데 불완전 경쟁시장 중에서도 독점적 경쟁 아니면 과점이겠지. 그럼 B시장은 과점 아니면 독점적 경쟁이에요. 근데 제일 위에 진입장벽이 높습니까? 해서 예. 진입장벽이 높은 건 과점이 높아요? 독점적 경쟁이 높아요? 여기 있잖아요. 시장 진입 탈퇴가 자유로운 게 경쟁시장이니까 과점시장이 진입 탈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B시장은 과점시장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죠? A시장은 완전 경쟁시장. B시장은 과점시장. 그러면 이제 정답 고를 수 있겠죠. 1번. A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수는 B시장에서 참여하는 수요자보다 더 적다. 아니에요. A시장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B시장은 한정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요자는 공통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게 맞겠네. 다시 A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수는 B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수보다 적다, 많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기업 간의 담합. 담합 나오면 바로 과점 시장이죠. B시장이 떠올라야겠네. A시장보다 B시장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정답.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A시장과 B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시장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B시장만 영향력 행사 못하고 A시장만 프라이스 메이크 테이커. 가격 수능자이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 세 가지. 독점적 경쟁, 독점, 과점은 프라이스 메이커입니다. 누가? 기업이. 기업이 가격 결정자, 가격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수요자가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완전 경쟁 시장인 A시장이겠죠. B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됐죠? 시장 형태. 차이점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다음의 가, 나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타낸 것. 석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이다. 석유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거 얼마 오른 거야? 2,000분의 1,000. 2분의 1 올랐네? 50% 올랐네. 그러니까 분모 가격 변동률 50%. 이런 경우, 수요량은 몇 퍼센트 감소할까요? 이게 0.2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봐. 산수. 0.2 equal 0.5분의 이렇게 해야지. 0. 탄력성 0. 근데 이게 0.5니까 이걸 X로는 구풀해야겠지. 그럼 X는 0.1이지. 0.1. 10분의 1. 10%? 퍼센트로 하면? 10%? 10%니까 오른쪽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 소득이
결정한 을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20%는 항상 의료 그룹비로 지출한다. 끝났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던 거야. 소득이 일정한데 그 중에 20%를 항상 의료 구입비로 지출한데 소비 지출액이 고정된 거지. 단위 탄력. 탄력도 1이에요. 단위 탄력. 자. 탄력도 얼마? 수요곱선 이렇게 됐다면 탄력도 얼마? 0. 이건 뭐가 고정됐다? 수요량이 고정됐어. 탄력도 얼마? 뭐가 고정되어 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이 수요곱선 탄력도 얼마? 1. 이 경우는 뭐가 고정되어 있죠? 소비 지출액이 고정되어 있어. 소비 지출액을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판매액이 고정되어 있다. 단위 탄력일 때 소비 지출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여러 번 신문에 나왔고 앞으로도 우리 시험에서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10% 하락하면 의료 구입량은 10% 늘어야겠지. 1이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16번까지만 하고 조금 시험 받을게요.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가난은 모두 부합하지만 다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구나. 가나다를 먼저 분석해야겠네요. 관점이니까 미시, 거시. 거시 중에 기능론, 갈등론. 이거 분석할 줄 알면 되겠죠. 가. 사회 불평등은 희소가치의 분배 체계가 특정 집단, 즉, 기득권 집단, 가진 자의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발생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거 고쳐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갈등론자의 주장이고요. 나.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불완전하게 작동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신의 역할, 자신의 기능 제대로 수행하자. 기능론자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다. 그럼 이제 감 잡았죠? 가가 갈등론자고 나가 기능론자라면 이 두 가지가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다는 미시적 관점인 상호작용론이 돼야겠지. 하긴 사회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이나 현상을 인식하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규정한데 그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사회 문제로 규정된대. 따라서 사회 구성원에 따라서 사회 문제도 상대적으로 규정되겠죠. 바로 낙인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 이론으로 낙인 이론.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가나는 모두 부합하지만 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했으니까 거시적 관점을 찾으라는 얘기네. 그죠? 거시적 관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1번. 사회 문제는 개인 의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 구조적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 거시적 관점. 정답. 1번. 나머지는 2번은 갈등론, 3번은 기능론자, 4번은 사회 구성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기능론이에요. 아노미와 연결되는 거니까 기능론. 넘어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17번 문제부터 볼게요.